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인사하는 건 좋은데 너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실례일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이 누구신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셋째 날 맡고 있습니다. 우리 골동성전에서 우리 김용환 집사님, 또 세교성전의 최혜란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안내해 주신 3교구 목자, 부목자, 또 유치부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특송해 주신 우리 청소년 청년부 골동성전의 또 5교구 목자, 부목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임성장 원사님, 또 김용훈 안수집사님 두 분 대표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2교구 목자, 부목자, 또 세교성전의 유초동부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권사회, 골동권사회 특송, 또 교육복 선생님들 세교 특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봉사의 일을 능히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금향로 기도회 이번 주 또 성만 찬식과 십자가의 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벽도 새벽이지만 금향로 기도회도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침례식 받으실 대상자들은 우리 교구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주간 셋째 날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 강도 거기 너 있었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강도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나란히 함께 달려 죽음을 기다리던 중에 뒤늦게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극적으로 낙원을 약속받은 그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던 강도,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며 죽어갔던 구원받지 못한 다른 편 강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기회가 두 사람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살렸는데 끝내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살지 못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인생을 마감해야만 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나온 날에 대하여 후회할 일들이 몇 가지는 있기 마련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것은 바로 기회를 잃어버린 것,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아니 그것이 기회인 줄조차 몰랐음에 대한 후회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때 왜 그 금쪽 같은 기회, 절호의 기회를 놓쳤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 건강관리할 수 있었던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을 그때 놓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실패는 없었을 텐데, 이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아마 그 후회가 가장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회가 온 것을 알고 그 기회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잘 살려내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없을 것이며, 반면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구원받아 낙원을 허락받은 이 한편 강도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지 반면에 사는 것도 죄인으로 살다가 남처럼 그 기막힌 기회를 잡지 못한 채 결국에 지옥의 형벌까지 면치 못했을 또 다른 강도는 참으로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그 한 끝의 차이가 결국 하늘과 땅,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이 한편 강도는 찾아온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을까요? 자기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그 소중한 기회, 남은 잘도 가져가는 그 기회를 왜 이 강도는 놓쳤을까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교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먼저 이 기회와 관련되어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오늘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는 것처럼 기회를 잡은 사람은 유난히 기회가 남들보다 좋았거나 많아서였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기회가 유난히 나빠서이거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똑같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강도를 보십시오.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어느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과 더 멀리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살필 수 있는 거리, 둘 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 둘 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리, 둘 다 예수님의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똑같은 거리에 하나는 한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고 누가 더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나 구원받지 못한 강도나 예수님 곁에 있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기회는 균등했습니다. 누가 더 가까이, 누가 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발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환경 운운하면서 자신의 실패의 부끄러움을 모면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특히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어, 좋은 환경에서 크지 못했어, 나는 외모가 별로였어, 이런 핑계는 들어줄 가치조차 없는 핑계입니다. 차라리 다음과 같은 얘기가 솔직합니다. 솔직히 내가 게을러서 그랬어, 솔직히 내가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랬어, 솔직히 내가 지혜롭지 못했어.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야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학 강의에 자주 등장하는 마스시다 코노스케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마스시다 전기의 창업주,
내셔널과 파나소닉이란 브랜드로 세계 20위권까지 위상을 올려놓았던 탁월한 경영의 신. 하지만 그를 그렇게 성공시킨 비결은 오히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했던 것, 그리고 몸이 너무 약했던 것, 그리고 내가 너무 배운 게 없었던 것, 그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가지가 오늘의 나를 성공시킨 하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 내 몸이 너무나 약했던 것, 그리고 너무 내가 배운 게 없었던 것, 여러분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까? 실패의 비결입니까? 이게 하늘의 축복입니까? 하늘의 저주입니까? 하늘의 저주이지 않습니까? 실패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것은 하늘의 은혜라고 그는 말했을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뭐든지 시켜만 주면 구두 닦이든 신문 팔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닥치는 대로 물불 안 가리고 하다 보니 일찍부터 많은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던 것, 또 너무 몸이 약하다 보니 절대로 몸을 혹사하거나 과신하지 않고 항상 절제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는 95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게 너무 없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스승으로 여기며 뭐든지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점, 그것이 자신을 성공시켜준 하늘의 은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환경 운운하고 핑계하는 것은 못난 사람들의 고백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약할 때 강함된다 하셨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더 나은 환경이란 없음을 알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것을 은혜로 알고 멋지게 그 지혜를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합니다. 또 하나 한편 강도의 어리석음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자,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34절과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 그들이 들었던 두 종류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3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그 두 강도가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는 35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 두 종류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말과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소리였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희롱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둘 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받은 지혜로운 강도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습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묻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두 사람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강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기도는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들어본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살려달라고,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몰라도 저렇게 자신을 모함하고 저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저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어느 누가 드릴 수 있을까? 이때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이 사람의 기도가 저 사람들의 아우성보다 더 맞을지 몰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저들을 용서하는 기도, 뭔가 사람들을 비방하는 소리보다 그것이 덜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헬라어 문법입니다. 이게 현재 분사형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오늘 한 번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번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처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 내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늘 그런 기도를 드려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재 분사형의 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듯이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만 이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옆에서 듣던 강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다는 말인가? 억울하고 힘드실 텐데, 그러면 남 탓을 할 만도 할 텐데 어떻게 저분은 저런 기도를 드려왔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급기야 그는 결심하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흉악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자신의 죄를 그분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강도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네가 구원자면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해 보아라. 네가 구원자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여 네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아라. 그 말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 다수의 말, 부정적인 말, 남탓하는 말, 그 사람의 말에 이 어리석은 강도는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는 누구에게 올까요? 사람들의 다수의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기회를 얻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얻기 원한다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 들릴까 말까 한 그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지만 잘 들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어떤 기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경된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 잘못이냐 부모 잘못이냐. 안 그래도 힘든데 사람들은 걷다가 대놓고 그 말들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육신의 고통도 가난의 고통도 힘든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기는 그냥 동정해 주기는 그냥 위로의 말을 해 주기는 그냥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을 때 필시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일 텐데 부모 잘못 만난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잘못이냐. 모두가 다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냐 부모 잘못이냐 잘못만을 탓할 때 얼마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의 말은 더 그를 삶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솔깃하게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죄만을 얘기했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실로암을 찾아가 병이 나았습니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기회를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평생의 숙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목소리, 다수의 목소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는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마지막으로 또 하나,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어리석음은 뭐냐? 끝까지 자기를 돌아볼 줄 몰랐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수님을 남들 따라 비난하기만 했을 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닌데 끝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난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 이왕 아무 가망도 없는 인생, 실컷 욕이라도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해질지 몰라도 그럴수록 그에게는 더 비참한 말로가 보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영혼을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그 영혼을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운명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도 목사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찾아가서, 성도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시고 지금까지 당신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보셨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이면 열 다 그렇게 구원받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아멘하는 사람이 열이면 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전에는 다 마음이 열려서 누구에겐가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강도는 죽기까지 누구에게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웠고 그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이 되면,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버티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히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잘난 줄만 알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순간이 되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죽는 순간이 되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강도는 끝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누구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죄과를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41절 말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우리는 잘못 산 인생이 맞다. 그러면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자신의 남은 그 마지막 5분의 인생을, 마지막 남은 그 1분의 인생이라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예수님께 맡길 줄 압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확실히 구별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언제나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언제나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언제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그냥 그런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남을 원망할 뿐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자기만을 의지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에게 유일한 기쁨 한 가지가 있었다면 뭘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밖에 없고, 때리는 사람밖에 없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밖에 없고, 배신하는 사람밖에 없는 그 십자가 형틀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에게 억지로 마시게 한 신포도주였을까요? No.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유일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강도의 회개 사건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함받고 멸시받고 채찍당하고 조롱당하며 죽어가지만 저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니까, 오늘 저 사람 손잡고 내가 낙원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친구가 생겼구나, 낙원에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생겼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 강도, 저 강도가 내 친구가 되었구나, 그래 나랑 손잡고 오늘 낙원에 함께 같이 가자. 베드로도 그 수많은 제자들도 호산나 호산나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천국 가시는 길에 동행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강도와 같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산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동성전과 세교성전에 계신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열기 전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열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의 설교가 아마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출근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설교와 저의 설교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들었던 설교와 직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설교가 좀 다르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배치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묻힐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자근자근한 그 소리에 여러분이 귀를 열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겠습니까? 남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겠습니까?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옵니다.
누구에게 더 많은 기회가, 누구에게 더 적은 기회가 오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똑같이 24시간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드리고 이 공간 속에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처럼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또 그냥 늘 듣던 설교이겠거니, 그러면 또 기회는 지나갑니다. 또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세상의 말보다 더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도, 거기 너 있었는가? 왜 기회를 놓쳤는가? 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가? 왜 너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는가? 강도, 거기 너 있었는가? 기도하겠습니다.